와트마이 사원에 왔습니다. 와트마이 사원은 킬링필드 때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 스님이 되어서 와트마이 사원을 지었답니다. 와트마이 사원. 그때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네요. 킬링필드 사진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장군과 현재 대통령. 고아들을 모아서 군인을 만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고아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달에 이런 족쇄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고아들이 거기를 탈출하면 바로 목을 쳐서 사형을 시켜버리는 공산주의 근본 이념이 배웠는데 거기하고 딴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된가? 와트마이 사원 내부입니다. 거기는 킬링필드 역사를 쭉 전시해 놨습니다. 킬링필드.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이 거기가 스님이 되어서 이 와트마이 사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 주변에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잘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원을 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화장을 해서 보관하는 납골묘입니다. 와트마이 사원 바로 앞에 있네요. 킬링필드 당시의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프놈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켜서 저렇게 농장에서 일시키고 말 안 들면 다 이렇게 사원을 새로 짓고 있네요. 옆에 그 안에 가도 돼요? 그래요? 와트마이 사원. 네, 문은 닫아졌네요. 담장은 나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는 힌두교 형상인데 뭐 불교 같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습니다.